무속인도 사람이다. 올마이티 TV. 이런 거 있는 것 같아요. 저희가 이제 애동제자다 보니까 아기들이 어린 아이들이 좀 보이는 대로, 들리는 대로, 생각하는 대로 그냥 말을 툭툭 내뱉잖아요. 근데 그런 것처럼 저희는 이제 뭐 사회 경험도 그렇게 많지 않고 이제 시작하는 단계에서 그게 뭐 아다르고 어다른 건데 이제 연륜이 있거나 경험이 많이 있으신 분들은 나쁜 얘기라도 좀 이렇게 걸러서 좋게끔 이렇게 이제 손님한테 얘기를 하는데 저의 특징이 또 참 이게 손님분들이 장점이라고는 얘기는 하는데 그냥 칼같이 그냥 딱딱 얘기하는 거 뭐 이런 거 있잖아요. 부모님이 뭐 만약에 아버지가 지금 많이 아프셔서 이제 이게 몇 달 안에 돌아가실 수 있는 이런 얘기를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잖아요. 근데 그게 참 이게 말을 하기가 요 몇 달 안에 벌써 이렇게 벌써 상문이 들어오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손님들이 어느 정도 직감은 하고 있어도 막상 그 얘기를 들으면 좀 이렇게 기분이 그렇게 좋진 않겠죠. 근데 그거를 이제 좀 이렇게 연륜이 있으신 이제 또 대만 이렇게 무당 선생님들은 그거를 기분 안 나쁘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저희들은 아직 말주변이 없고 돌려서 얘기하는 걸 잘 못해요. 콕콕 그게 좀 어떻게 보면 칼같이 찝어내는 거지만 좀 박히게 들릴 수 있다는 점이 좀 그래서 아 내가 너무 말을 이렇게 좀 가려서 못했구나 이런 게 좀 손님이 앞에서 막 울고 불고 하면 마음이 아프져서 제가 막 달래주고 아니 그게 아니라요. 근데 제가 이제 막 울고 불고 하고 그럼 저도 이제 아 이런 점은 좀 마음 아픈 얘기들은 좀 가려서 좀 돌려서 이렇게 좋게 좋게 얘기하는 스킬을 배워야겠구나 많이 반성하고 있습니다. 근데 또 장점은 또 시원하게 또 이렇게 답답한 부분을 또 이렇게 딱딱 찝어서 얘기해주니까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. 요즘에 손님들이 지식이 굉장히 많습니다. 워낙 방송이라든지 유튜브 이런 데서 많이 접해가지고 손님들이 어쩔 땐 내가 모르는 것도 다 알고 오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. 근데 이제 손님들이 좀 술 먹고 오는 손님. 술 먹고 새벽에 와가지고 지금 점을 꼭 보고 싶어요. 그러면서 예의라도 지킨 그때는 우리는 새벽에 점은 잘 안 보지만 점을 보러 오는 게 자기 고민을 상담하러 오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점삽이 됐으니까 약간 갑질하는 손님들이 가끔 있어요. 대답도 안 합니다. 그런 손님들은 뭐 네 아니요 뭐 맞아요 뭐 이런 대답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이렇게 팔짱을 딱 끼고 어디 맞춰둘 테면 맞춰보시지 그러면서 자기 어렸을 때부터 막 성장 과정을 한 몇십 분 줄줄줄줄줄줄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이런 손님이 있어요. 화풀하러 오는 손님인 것 같아요. 자기네 그냥 내 마음 좀 읽어주는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자기 기분 해소하려고 그런 손님이 오면 저도 사람인지라 어느 정도 선은 지키지만 여기 전 안에 계신 신령님도 계시고 그런 손님 오면 정말 황당합니다. 전화 상담 같은 것도 전화 오면은 저희는 이제 점사비를 받고 이제 점을 봐드리는데 돈은 나중에 줄 테니 무조건 좀 봐달라 나 급하다 그런 손님도 있으면 좀 황당합니다. 좀 예의를 조금 지켜주시고 그러면은 좋을 것 같아요. 서로 잘 치지. 나 연풍 엄청 잘 돌아. 대만신 힐링들이 너처럼 연풍이 잘 도는 게 처음 봤다. 삐뚤빼뚤하게 제자리에서 발레하는 것처럼.